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 뭐 건물엔 뭐 없겠죠. 뭐 아무래도 아 맞아 숨겨놨다고 하니까 어 카부야 씨,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카부야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연이네. 나도 술한테 궁금한 게 있었거든. 카부야 씨 먼저 말하세요. 아니야, 소라가 먼저 말해. 먼저 말 꺼냈잖아. 알아서 해, 니들끼리. 뭐, 무슨. 서로 먼저 말하라고. 아이 사이 좋아서 콩님 좋잖아. 먼저, 아우 먼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 좋잖아. 다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면 죽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저기 분명 저희들 조금 전까지 모노크로시에 따라 토기점을 돌면서 죽은 분들의 정보를 수집했었죠. 턱이점. 그리고 막판엔 산노지 씨가 나와 저희를 학급 재판장 입구까지 데리고 왔고요. 그렇지. 거기서 갑자기 기억이 끊겼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노크루즈로 돌아와 있었잖아요. 그냥 바깥에서 그쌩 난리지긴 건 기억 못하다무네. 아까 니지우에 씨가 산노지 씨가 불렀다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네, 진짜로? 기사라기 기원의 사람들이 온 것도 그렇고,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사이 멍청해졌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소라, 너 역시 현실 세계로 나가지 못했던 거야? 소라 역시 넌 디지털 월드의 디지몬이었구나. 어? 현실 세계. 소라몬. 잠깐만, 그거 진짜 진짜로 디지몬 같아. 모르겠어요. 소라몬 성장기 디지몬. 아 진짜 그럴 듯하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필살기는 남에게 팩트 폭력을 하는 팩트 폭력이다. 아니, 아 진짜 그럴 듯해가지고 뭔가 이상해. 조금 기억이 애매하다고 해야 할지. 기억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카비아 씨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바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듣지 못했어. 하지만 정황상 키스르기 기간 사람들이 바깥에서 가상세계의 스위치를 내린 걸로 보여. 그러고 보니 다섯 번째 학급 재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저희가 처형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필름이 끊긴 듯이. 그리고 눈을 떠보니 이상한 연구소 같은 곳에 그 캡슐 장치랑 똑같은 기계가 잔뜩 있고. 오케이 하나하나 디지몬을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다 디지몬 같지? 캡슐 진화도 하는 건가? 근데 거기가 아니야. 장르가 달라. 아니 지금 다들 소라몬이 무슨 모습인지 상상도 하고 있잖아. 아니 이게 세계관에서 거기가 생각보다 벗어나야 돼. 파급력이 커. 나도 거기 안에 누워있더라고. 나도 디지몬이야, 그럼? 카부야몬. 뭔가 있을 법한 이름인데 뭔가? 카부야몬. 소라 대사가 하필 바로 그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것 같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 우린 선택받은 아이들이었어요. 아니, 되게 이상하게 이어지네, 묘하게. 아, 미치겠네. 현실 세계에 무사히 빠져나갔는데, 어째서 이 지옥 같은 가상 세계로 다시 들어온 거죠? 아, 여기서. 우리 다규가 재미를 알았다면 가상 세계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라 했었어야 되는데. 안할 거야! 안할 거라고! 너무 나 벌써 지금 아깝노. 여기로, 난 여기로 돌려보낼 거라고! 내가 소라 역할을 했으면 저거 디지털 세계라고 했다.
나니까 안 했다. 나니까. 아쉽네. 나는 난 여기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텐션 업 해가지고 재밌게 드립 칠 수 있는 때도 얼마 없을 텐데 재판 들어가면. 아 아쉽네. 산우지가 깨어났거든.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키사르기 기관 사람들과 함께 연구소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잠기고 산우지의 목소리가 들렸어. 현실 세계에서 깨어난 산우지 씨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애초에 난 그 연구소에서 산우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어딘가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튼 연구소 문은 마치 방공호와도 같아서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쉽게 부술 수 없다는 것 같아. 그렇게 다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니까 산우지가 우리들을 부르더라고. 켄저 씨와 메카루 씨까지 다 함께 가상세계로 들어오라고 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문을 열어주지 않겠대. 연구소 시설은 자신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야. 나도 기관 사람들에게 구속당한 상태라 자세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거든. 네? 구속이라뇨?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한 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수갑이 채워졌을 뿐. 수갑? 용서 못해요. 어디서 감히? 진정해 소라. 괜찮다니까? 그보다 이젠 내가 질문할 차례야. 소라, 너 조금 전에 분명히 그랬지. 카벨 씨도 현실 세계에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잖아요, 라고. 소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현실에서 소라의 몸을 봤었다는 걸.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자기 상태에 대해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소라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소라, 키스라기 기간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이번 사건의 생존자는 나랑 네 지위에 둘 뿐이라고. 그 사람은 소라도 마에다도 심지어 산루지조차 언급하지 않았어. 대체 뭐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조사해 이것들아! 잡담하지 말고. 카비아 씨 말대로 전 보았어요. 현실 세계에서 제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육체를. 어? 이거 살짝 디지몬 프론티어 스토리 느낌 나는데? 시즌도 넘나드네. 그 뭐야? 그 있어. 그 검은 디지몬 있어. 내 기억이 안 난다 야. 살짝 디지몬 나도 몰라, 잘. 디지몬 프론티어 냄새 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유체 이탈과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거든요. 위아더 프론티어. 몸 안에서 이식 많이 빠져나와 정말로. 왜? 아이고 한 소절 했을 뿐인데. 아니 자꾸 이어지니까. 스피릿. 에볼루션. 몸 안에서 의식만이 빠져나와 자기 자신의 몸을 다른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 같으니. 뭐야 그게. 그래 그 쌍둥이 중 한 명 어둠 걔 살짝 냄새가 나. 너무나 현실 같지가 않아서 꿈이 아닐까 했지만 카비아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이었던 것 같네요. 아기 애써 무시하고 그거 하려고 너무나 현실 같지가 않아서. 아 진짜 이거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에 아주 힘이 들어서 너무나. 야 이거 참말라니까. 안 참자니 웃음 날 것 같고. 그럼 정말인 거야? 소라는 진짜로 현실에서는 죽어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테이머즈 안 나왔다고? 그 마에다 지금 잡혀가 있잖아. 마에다 타락하잖아. 테이머즈의 여자애 한 명 타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죽었다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일 텐데 말이죠. 아, 이건 사실 디지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였나? 기간 사람은 몸만 살아있다 라는 표현을 썼어. 소아온이라고? 그치, 소아온도 가져왔지. 링크 스타트! 다 섞여. 즉, 뇌사 상태라는 건데, 뇌사라고 해도 이 가상세계의 기반 자체가 뇌와의 연결이란 걸 생각하면 스타버스트 스토리머! 뭐, 상관없어요. 제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이렇게 몸이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얘들이 안 받아줘요. 대사 좀 하자! 약물 공시한다. 아, 저 드립을 받으면 내가 대사를 못 치고 웃을 미래가 보인단 말이야. We are the frontier. 너 받아줄 때까지 할 거니? 아니야 해 얼른. 아, 나 정말. 카비아 씨 말대로 지금 중요한 건 제 몸이 아니니까요. 맞아, 디지털 세계의 평화니까. 아니 그치만 소라, 카비아 씨 방금 되게 피우는 목소리 같았어. 소라야. 저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든 일이 끝나고 생각해도 될 문제예요. 방금 카비아 씨가 그랬잖아요. 알 수 없는 미래의 결과에 신경 쓰다간 나아갈 수 없다고. 알았어. 지금은 조사에만 집중하자. 이것도 현실을 외면하는 걸까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 죽었어. 뭐 봤으니까. 아니요. 알고 있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넌 산송장이야. 이건 도망치기 위한 외면이 아닙니다. 나아가기 위해 잠시 접어두는 것뿐. 얘들 끝까지 안 받아주네. 받아줄 때까지 드립은 계속된다. 나 정말. 그럴 겁니다. 재판 전에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니까. 구호. 타이라 아카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슬아, 여긴 아무 단서가 없는 것 같으니 복도로 나가보자. 다들 각자 떨어져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도 서둘러야지. 자, 서두르자. 조사하자. 나가장. 막혔네, 아, 문이. 그러게. 크, 아, 결겐가. 갈 수 없나? 뭐 갈 수 없는 게 많다야. 프론티어. 아, 근데 프론티어 안 봐서 모름. 다른 가사를 모르겠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어? 마네킹이야? 그렇겠지. 그렇겠지. 맞다. 스타카토. 강조. 뭐죠? 이건 이 용유리를 본따 만든 인형인가? 누가 이런 장난을? 아니. 아니. 거식이야. 당황스럽네. 이거 당황스럽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엄마야. 말했어요. 되게 어색하게. 전 쓰레기입니다. 부디 샌드백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야 이 악취적인 인형은. 딱 보니까 산노지 씨가 만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빅스비입니다. 절 때려주세요. 아, 시끄러워, 닥쳐. 때리라고 했다고
진짜로 때리는 건가요? 아, 아니, 용유리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뭐야? 응? 위대하신 산노지님은 어릴 적 젖을 떼기 전부터 이미 양친을 잃고 보아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뭔가가 시작됐어. 그의 부모님이 왜 없는 건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건지 사고로 죽은 건지는 산노지님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은 부모님이 없으며 보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확실한 결과뿐이었습니다. 뭐죠 이건? 산노지 씨의 과거 얘기? 그 자식의 과거 따위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왜 하필 요미우리인 거야? 일단 들어보죠.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얼굴로 그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되게 별로다 야. 뭔가 진지한 듯 진지하지가 않아. 고아원에서 자란 산노지님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육사들이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폈지만 위대한 산노지님은 하루하루 목적의식 없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에겐 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가을날 누군가가 버린 담뱃불이 목조 건축물이었던 고아원에 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개 힘드네. 건조한 날씨에다 근처에 산까지 있어 불은 순식간에 고아원 전체를 뒤덮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산노지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고 딱히 발버둥 치면서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노지님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은. 그 사람이라면 오츠로님을 말하는 거겠죠.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그가 고아원에 나타나자 갑작스레 억센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나 거세던 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두가 기적같은 일에 크게 감탄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기뻐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산노지님만이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산노지님은 자신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도 않아 보이는 그 어린아이에게 여지껏 없던 강렬한 욕구를 느꼈죠.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연 사라졌고 산노지님이 아무리 주위를 찾아보아도 그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이팅! 그날 이후 산노지님에겐 삶의 목적과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는 잠깐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살해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산노지님은 단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몰랐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산노지님은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아원에 왔던 그날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주지 않을까? 마음을 먹은 산노지님은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과 같이 매서운 바람이 부는 건조한 날에 계획을 결행했습니다. 산노지님은 고아원 전체 미리 준비해둔 휘말릴 뿌린 뒤 다시 한번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스스로 불을 질렀다는 얘기야? 어려서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군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네요. 대체 어떻게 생겨보거니? 일단은 역겹지만 끝까지 들어보죠.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들어보자는 건 더 남았군요. 한숨 쉬어. 아까 드립 칠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옆에서 드립 지키는 드립 치는 역할이었는데. 지난번과 같은 자연 발화가 아니었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는 지난번에 몇 배 이상으로 강대했습니다. 지난날의 화재 예방책으로 목재를 빼고 새로 지은 고아원의 건물도 그 어파 속에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온다고 해도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비명과 절망만이 가득한 건물 안에서 산노지님만은 콩닥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와줄까? 분명 와줄 거야. 이번엔 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 거야. 불이 거세질수록 산노지님의 기대감도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불은 꺼질 김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노지님은 그제서야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화재 때는 애초부터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산노지님에겐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 실행한 계획이었는데 그걸 깨닫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어.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 응? 누가 끊어주셨는데? 어? 인피니티 언리미티드 플레임! 네? 깜짝이야! 네가 준비한 거 아니었어? 요미우리 씨를 본딴 인형이 이야기를 끝마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산노지 씨가 요란한 불꽃과 함께 등장하여 요미우리 씨의 인형을 파괴하였습니다. 우스꽝스런 요미우리 씨의 인형은 기괴한 형상으로 파괴되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준비한 거 아니었어 저거? 왜 부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자신의 과거사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나 놀리길 생각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뭐죠 당신? 이야기는 이게 끝인가요? 왜 인형을 부순 거죠? 기회가 더 있긴 한데 너무 쪽팔려서 자체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파괴하기 위해 만든 요미우리군의 인형인지라 스트레스 완전 타파! 이런 미친... 넌 미쳤어. 아니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키 말 듣고 애 힘들어하지 않게 부순 거 아니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불을 지르다니 역시 넌 미쳤다고.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이유지? 날 힘들지 않기 위해 도와준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유야. 지키의 말을 듣고 요미우리가 더 말 안 하게 부셨어. 안 돼, 인정해버렸어. 인정합니다. 저도 그때는 어렸고 당시에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 자신도 잘 모르니까요. 너 같은 거 그냥 불타서 죽었어야 했는데. 이런 걸 단서 없이고 둔 건가요? 이 얘기만 들어선 당신이 얼마나 미쳤는지 정도밖에 모르겠는데요. That's right. 너 디디야기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그 편의 시간도 절약되고 어쨌든 내 목이 나간다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럼 말하시죠. 두 번째 화제에서 당신은 어떻게 되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 무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만난 거야? 우츠루를? 어떻게 그 불에서 살아난 거지? 아, 그건 정말로 황홀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불은 갑자기 꺼졌습니다. 갑자기 어떻게요? 그건 모릅니다. 뭐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휘발유에 붙은 불은 물로 섞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거야 상식이지. 오히려 물을 끼얹으면 불만 더 커질 뿐이잖아. 첫 번째 화재 때는 소나기가 내렸죠. 물론 아무 기상예보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도 말은 안 됩니다만 두 번째 화재는 휘발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끄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기대했던 거예요. 이번엔 비로도 불가능한 불이다. 자, 어떻게 이 불을 끌 거냐? 라면서.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이 갑자기 꺼졌으니까요. 아무런 전조도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말이에요. 웃기지 마. 불은 절대로 갑자기 꺼지거나 하지 않아. 분명 뭔가 작용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불이 꺼졌는걸요. 소라양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죠? 그런 비합리적인 현상이야말로 천운의 힘이라는 거. 멋대로 공감대 형성하지 말아주실래요? 아무튼 그렇게 전 두 번이나 그분에게 구원받았습니다. 우츠루님이 어째서 같은 곳에 두 번이나 와서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쩌면 그분을 만나겠다는 제 누구보다도 강렬한 의지가 기적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죠. 역겨운 소리 그만하세요.
우츠르님은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힘을 몸소 경험한 전 그날 이후로 결심한 거죠. 제 삶은 우츠르님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우츠르의 뒤를 밟았다는 거야? 그분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우츠르님을 추적하는 건 정말 힘들었죠. 오죽하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만나겠다는 일념만으로 해킹까지 배웠으니까요. 해킹? 정보 수집 회사의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 우츠르님의 행복을 찾기 위해 컴퓨터를 배워 필사적으로 그분의 정보를 모았죠. 그래서 만났어? 아니요.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도 CCTV 영상을 재킹해도 전 항상 그분보다 한 발짝 느렸습니다. 어찌어찌 우츠로님의 행방을 찾았다면 그분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제가 그분의 확실한 정보를 손에 넣었을 땐 이미 그분은 이 세상을 뜬 뒤였습니다. 와우, 저 장면이 나오다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인생을 바쳤는데,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다니, 전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군요. 우츠로님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살인 수학여행. 물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기 이전에도 다양한 계획을 시도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거나 기사라기 기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고 말았죠. 뭐 과거는 과거일 뿐 그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논의할 것은 현재의 계획뿐이니까요. 우츠로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당신의 그 이기적인 일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는 건가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소라야. 네? 당신과 저는 동료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당신도 우츠로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던 일념으로 손까지 더럽히지 않았던가요? 뭐? 시끄러워요. 당신과 난... 나뇨. 저와 소라양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부정하려 하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아요. 남은 건 제가 왜 살인수학여행이라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했는가. 또한 그 방법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 우츠르님을 부활시키라는가 정도인데. 이 부분은 모노크로우 씨에게 대충 들었을 테니 스스로 조사하며 확인하시는 편이 낫겠군요. 시끄러워. 할 얘기 끝났으면 꺼져. 이런 두 분 다 날카로우셔라. 확실히 흑막 포지션인 제가 너무 나대는 것도 좋진 않겠죠. 원활한 조사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전 요망대로 사라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기분 나쁜 녀석. 대화할 때마다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에요. 전... 제가 저런 사람과 동료일 리가. 소라, 신경 쓰지 마. 산노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꺾어 조사를 방해하려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조사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절망에 빠뜨리려는 속셈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그보다 결국 지금의 얘기를 알아낸 건 그 녀석이 얼마나 우츠르의 광신도인지 정도밖에 없었어. 쓸데없이 시간만 버렸잖아. 카비아 씨 말대로 별로 영양가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노지 씨의 과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우츠로님에게 두 번씩이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 저리 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네. 뭐 싫어. 니지웰 씨가 말한 대로라면 천운의 총량과 가오의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산노지 씨가 두 번이나 천운을 받은 거라면 그는 저희들 중 누구보다도 강한 가오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산노진 좀 애매하다. 응? 제 단일 대상이 아니라 고아원 광역 대상이잖아. 아, 그치. 어, 그 고아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내린 천운이었지. 어, 뭔가 쨈 애매한데? 그걸로 두 번이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아원 아이들의 집합체인가 쟤는? 뭐지? 어? 어? 그럼 너무 큰데 천훈이. 이게 과연 중요한 정보인진 모르겠지만 우선 기록해두도록 하죠. 자, 산노지 미카도에 대한 말탄환을 획득했고요. 그러니까 최소 10명이라고 쳐도 그치? 10분의 1인 거잖아. 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크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고. 고아원에 10명만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뭐하는 식이야? 안 피었다. 소라, 이것 좀 봐. 컴퓨터가 있어. 오우야, CRT 모니터야. 되게 옛날 컴퓨터. 원래 양호실에 이런 컴퓨터가 있었던 건가요? 윈도우 98 깔려있나?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주지. 아니, 없었을 텐데. 게다가 코드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화면이 나오네. 오, 상당히 최첨단이네 또 그쪽은. 뭐 가상세계니까 이젠 그러려니 하지만. 엄마들만 잘하나? 플로피 디스크. 오, 쉣. 야, 오랜만에 들어봐. 언제 거야.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아, 진짜. 여기에 이런 컴퓨터가 있다는 건. 열려라 차원의 문. 열려라 차원의 문. 난나나 난나나. 난데 가야 돼요. 그래, 이것도 산노지가 준비한 거겠지. 디지몬으로 가는. 역시 문? 디지털 세계로 가는 문인가? 그렇지. 조사해 보자. 그렇지? 난나나나나나. 어? 어? 바탕화면은 윈도우 10이누. 그러니까. CRT 모니터에 윈도우 10? 뿌슝 빠슝 뿌슝. 이게 가상 세계라 가능한 건가? 역시 디지털 세계. 컴퓨터는 전원이 켜진 상태이며 일반적인 행동은 불가능했고 바탕화면에 파일 몇 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순간 마우스 포인터 내 건 줄. 아니야. 뭐지? 이 파일은? 무슨 문서 파일 같은데? 이 컴퓨터도 나중에 부스러 오는 거 아니지? 이것도? 카비아 씨가 파일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여 펼치자. 어? 어? 얼터 에고에 관한 보고서? 야, 저 친구 얼굴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노. 아니, 너야 너무 그리운 얼굴인데? 얼터 에고 분명 모노크로도 언급했었지. 그리워. 모노크로 이제 만날 수가 없어. 아, 일본 공무원들은 새 컴퓨터를 쓸 수 없어서 겉만 오래된 구식 컴퓨터고 속은 신식이라는 사진을 봤다고? 야, 위장 제대로 했는데 겉에를. 저 정도면 안에다가 그 뭐야 간식 같은 거 숨겨놔도 되겠는데? 공간이 남으니까? 들어본 적 있어. 얼터에고. 또 하나의 자.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 학습을 통해 무한히 성장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프로그램. 성장한다니 인공지능이 말인가요? 딥러닝이라고 들어봤어? 인공지능의 학습기법이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요. 어우 야, 나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 같아. 너무 싫다야. 뭔가 익숙한 듯 듣기 싫은. 내 전공한 거 너무 유사한 부분이라 너무 듣기 싫다. 이번 챕터는 딥러닝인데. 어, 쉣! 진도를 나가볼까? 교수님 패스요. 전 F 받을게요. 이거 한 시간 하나? 수업? 심층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기계 학습과의 다른 점은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이야. 자신의 일은 아, 스스로 하자.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척척척 스스로 하니 성장하고 노래를 발전시키지만 얼마나 왜 뒤에 BGM이 깔리는 것 같지? 얼터에고라는 건 그보다 더 상위적이야. 인간의 뇌를 그대로 전자세계에 구현하는 거지. 얼마나 듣기 싫은 거야.
이름 그대로 또 하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어. 희망봉학원의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재능 교육. BBL인가요? 얼터에고.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알려주나요? 어! 어? 키사라기 쿤. 저는 메커니즘까진 잘 모르겠지만 미노 남아에와 어쨌든 그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건 이번 일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운 얼굴이나 장면이 보이네 점점. 나도 지식만 있는 정도라 자세히는 몰라. 어디 읽어볼까? 자, 두 번째 수업 시작이다. 제대로 수업 시작하는데. 2교시 시작. 얼터에고는 희망봉학원 소속 초고교육 프로그래머 후지사키 치히로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얼터에고는 여타 평범한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자아를 형성한다. 프로그램인 만큼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만 외부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부록 3 참고. 한계까지 지난 얼터에고는 그야말로 인간 그 자체가 되며 베이스가 된 인간의 인격과 거의 흡사한 자아를 가지게 된다. 그야말로 개발자의 복제인간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일반적인 인공지능도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기술일 텐데 얼터에고라니.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초고교급의 재능이니까요. 초고교급 프로그래머라.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그냥 진입장벽이 높진 않은데? 얼터에고라는 것도 다 설명해주고 저 친구냐 그냥 가상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전권을 굳이 안 봐도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기서. 물론 어나더 원은 플레이 해보는 게 좋겠지만은 뭐 그거야 지금 이게 2니까. 그보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계속 읽어보죠. 자 읽어주세요. 페로소나 시리즈를 제가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세요. 이 획기적인 기술은 미처 빛을 보기도 전에 절망사태로 희망봉학원이 문을 닫으며 흐지부지 되었지만 몇몇 초고교급 학생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개량되어 몇 가지 다른 버전의 얼터에고를 만들어냈다. 이 얼터에고들 역시 개발자의 인격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의 뇌는 다른 사람의 뇌보다 알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얼터에고는 아예 타인의 인격을 창조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낸다거나 이것이 제한된다면 과거의 존재에서는 현재는 없는 다시 말해 고인의 인격을 재현하는 등의 활용 방법이 있겠다. 이것이 실현화되면 인류는 더 이상 죽음에 구애받지 않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얼터에고로 만들고 생물의 육신을 버린 뒤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게 힘으로 블로불사를 구현해낸 것이다. 그 파일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는 알 수 없는 컴퓨터 언어들과 전문 용어로 가득했기에 문외한 저희들은 읽는 걸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좀 많아진 것 같다. 그러게, 아까 좀 듬성듬성 있는 것 같더만. 어떻게 생각해, 소라? 네? 어떻게라뇨? 극히 일부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얼터에고를 통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설마... 그래, 산노즈의 목적. 그 녀석은 이미 죽은 우츠루를 얼터에고로 되살리려고 하는 거지. 얼터에고 우츠루... 근거도 있어. 조금 전에 식당에서 본인의 입으로 그랬잖아. 컴퓨터를 배웠다고. 잠깐만요, 카부야씨. 그 논리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 카부야씨의 말이 맞다면 어째서 살인게임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방구석에서 얼터에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면 될 일 아닌가요? 그건... 게다가 또 하나는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얼터에고의 제작자는 초고교급 프로그래머잖아요. 개량을 거친 다른 얼터에고들도 같은 초고교급 학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산노지 씨처럼 희망봉 학원 학생도 아니고 컴퓨터를 잠깐 배운 정도의 인간이
얼터에거를 만든다고요. 그냥 인공지능조차도 고차원적인 기술이라면서요. 산노지 씨에게 과연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러게. 그건 확실히 좀 이상하네. 산노지한테 가서 물어볼까? 얼마나 네가 머리가 좋니 이러면서? 게다가 보이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츠로님이 아니에요. 우츠로님의 천운이죠. 산노지 씨야, 과거 얘기를 들으니 그 사람만큼은 천운이 아닌 우츠로님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원한 것 같긴 하지만, 그치만 다른 보이드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천운이 필요해서 산노지 씨에게 붙은 거죠. 단순히 얼터에고로 우츠로님을 부활시킨다고 한데 사라진 천운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얼터에고가 우츠로님과 100% 똑같은 인격이라고 한데 천운까지 만들어낼 순 없을 테니까. 그렇구나. 일리가 있어. 마찬가지로 마에다한테 더 씌워도 천운은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같은 맥락으로 따지면 천운은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대체 이 보고서는 뭘까? 얼터에고 얘기가 그냥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카비아 씨, 아직 보지 않은 파일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파일은 누군가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텍스트로 옮겨놓은 것 같은 대화록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인공들인 누구인지는 첫 번째 문단부터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하. 아! 알터 에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근데 보안키가 섞여있어서 제대로 형태를 갖추려면 꼼수를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보내달래요.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합치면 된대요. 효과 만화가 또 말썽이래요. 최신 모델. 최신 모델로 바꿔야 된다 그러고. 대금이 오르겠다. 무리한 필요는 없지만 연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요구 스펙도 올라가는 법이래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따라하겠대요. 뭐야 이거? 코코로, 이거 설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요? 초고교급 심리학자 미츠메 코코로. 초고교급은 기억조작으로 인한 거였겠지만, 어쨌든 코코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미츠메 코코로 씨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와 함께 생활하며 학급 재판에서 큰 도움을 주었고 보이드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미츠메 씨가... 그 미츠메가 왜 산나지 따위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거죠? 미츠메 씨는 단순한 피해자였던 게... 그래, 알았다. 동명이인이야. 코크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이걸 보면 마치... 미츠메 씨와 산노지 씨가 한패인 것처럼 보이죠. 개발자는 코코로 씨 라는 문장, 한패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드보다 더 사건의 근본이 되는 인물일지도.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코코로 정도는 살려둬도 됐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러게. 정말 산노지는 비정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어? 하지만 딱 맞아떨어지긴 해. 이거라면 일개 일반인인 산노지가 얼터 에고를 만든다는 것도 설명이 되고. 산노지 씨는 어디까지나 의뢰자,
실제 개발은 미츠메시가 했다는 건가요? 프로필을 읽어본 바로는 미츠메 상당한 수준의 천재였던 것 같으니까 저번에 미츠메의 캡슐 장치를 조사했을 때 기억나? 갑자기 학계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했잖아. 게다가 말년에는 AI 기술과 뇌과학 분야를 공부했다고 되어 있었고. 그 미츠메 씨가 산노지 씨와 손을 잡고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미츠메 씨 역시 기억이 제거된 채 고등학생 시절의 아바트로 되돌아가서 결국엔 살인게임에 희생당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배신한 거야, 산노지가. 산노지 씨가 미츠메 씨를 배신했다? 그 녀석은 같은 보이드 멤버들도 걸레짝처럼 버리던 녀석이잖아. 이제 와서 놀랍진 않지. 그나저나 미츠메가 얼타이거를 만든 것이 맞다고 해도 그걸 만들어서 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지? 결국 천이라는 힘과 얼타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의문점이 풀리긴커녕 늘어만 가는군요. 어쩐지 충격이야. 미츠메가 우리들의 적이었다니. 적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죽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메시지에서 대금 얘기를 한 걸 보면 단순한 의뢰자와 피의뢰자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글쎄, 과연 어떨까? 나타나서 말해주면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아. 그렇습니다. 미츠메 씨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지금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뿐이었습니다. 얼터이고, 그리고 미츠메 씨와 산노지 씨의 관계. 어떻게 된 걸까요? 얼터이고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크로카 코코로에 대한 정보 갱신됩니다. 에이, 이번엔 나타나서 말 안 해주네. 뭐지? 그것도 좀 나와서 부가적인 설명 좀 해주지. 누구? 산노지? 응. 너 컴퓨터 폭발하는데? 뭐야? 뭐야? 아, 여기 있었군. 당신은... 오, 다행이다. 킨조가 아니라서. 킨조가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심하는 거야, 지금? 메카로 씨! 카벨 유르코 씨였던가요? 그리고 타이라 아카네. 둘 다 잠깐 시간 괜찮을까? 뭐야, 갑자기. 혼자세요? 킨조 씨는 어디 계시죠? 뭔가 카부야가 옛날 어나더 원으로 따지면은 살짝 그 치어리더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얘 지금 현실 세계로 딱 하니까 뭔가 메카로 포지션이랑 비슷하다. 약간 분위기랑 그얘 뭔가 안경 씌워넣어서 그런지 포지션이 갑자기 메카로 포지션 느낌이네. 섞어놓은 느낌이야. 지금은 잠깐 단독 행동 중이야. 그 녀석이 있으면 나이랑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 우리랑? 두령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너희도 나한테 궁금한 게 있지 않아? 겸사겸사. 의외네, 당신. 킨조인가 하는 남자처럼 우리를 무시할 줄 알았더니. 나에 대한 감상은 됐으니 아무튼 따라와요. 어? 여기가 좋겠네. 으쓱해서 방해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일단 카바 씨에게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저희 기관의 대단히 미숙한 대처 때문에 좋지 못한 꼴을 보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다야? 그래, 이전부터 궁금했어.
당신들 키세르기 기간이었나? 대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난 운 좋게 살았지만 당신들이 조금만 일찍 구하러 와줬어도 다들 살 수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게다가 뭐야? 현실 세계로 나갔나 싶더니 갑자기 날 체포한다고 하지 않나? 카부야 씨, 일단 진정하세요. 물론 내가 미성년자 시절에 법을 어긴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공소시효 안 지났어. 아 이런 현재 기관의 방식에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그 녀석이 원고했어. 킨조 씨 말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만큼은 나도 그 녀석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았거든.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도 방금 막 들었어. 아니요. 뒤통수? 방금 들었다니. 너희 동료 아니었어? 동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메카루 씨,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키사라기 기관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연루된 건지. 하이라 아카네. 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긴 말은 하지 않을게. 산노지 미카도와의 일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진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해. 거기에 사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한 사무적인 동료 관계. 그렇게 알고 있어. 메카루 씨, 저한테는 그 정도도 과분하죠. 그거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일단 타이라 아카네야 그렇다 치고 카베어 씨가 이번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 우츠루라는 사람과 천운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그렇다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키사라기 기관과 산노지 미카도의 악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꽤 오래됐구나. 카베어 씨, 키사라기 기관이 희망봉 학원 79기 졸업생 3명으로부터 설립되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오토리 씨한테 들었어. 아, 그렇겠네요. 오토리한테 말이죠. 메카루 씨.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튼 당시엔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이 한창이었고 그걸 막는 목적도 있었지. 기관이 산노지 미카도와 맞는 건 절망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된 이유였어. 어느 날 우리 정보팀에서 보관하던 얼터에고 키사라기에 백업 데이터가 무단 열람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야. 기관 내에서도 1급 기밀 파일이라 보안도 철저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뚫었는지는 몰라도. 바로 역추적하여 범인의 정체가 산노지 미카도로는 별다른 정보 없는 일반인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 잠깐만요. 얼터에고 키사라기. 그건... 타이라 아카네, 넌 기억하고 있겠지? 아니, 그치만 키사라기님의 얼터에고는 연구소와 함께 수장되어 사라졌던 게... 현재 키사라기 기관의 본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 키사라기 제1연구소. 재단 생존자들의 허락을 받아 건물째 리모델링했어. 우리도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키사라기 기관의 각 연구소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야. 즉, 희망봉 학원으로 개조된 키사라기 제3연구소의 데이터는 다른 연구소에도 저장되었다는 거지. 뭐, 그렇다곤 해도 그 얼터에고는 백업된 로그 파일일 뿐이고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읽기 전용 파일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야? 중간부터 뭘 하는지 잘... 오토리 녀석에게 들었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79기생도 카베어 시네처럼 살인 게임에 말려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대가 되었던 곳이 키사라기 재단 소유의 키사라기 제3연구소였거든요. 키사라기 재단?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그럼 키사라기 재단은 키사라기 기관의 전신 같은 거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데이터 백업이 존재한다곤 해도 제3연구소는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100% 복원은 무리긴 했지만요. 그 데이터를 산노제 씨가 훔쳐봤다는 건가요? 그래. 그 녀석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는지는 몰라도 산노제 미카도는 그때 분명 뭔가를 알았어. 뭔가라면... 얼터에고 키사라기의 백업 데이터에는 저희가 무너져 내리던 제3연구소에서 탈출하던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죠. 우츠로와 타이라칸의 죽는 모습도 말이에요. 뭐? 두 사람, 산노지 미카도의 목적이 우츠로의 부활인 건 알고 있어? 대충은. 분명 산노지 미카도는 그때 눈치챈 거야. 우츠로가 죽었다는 걸.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우츠로의 뒤를 캐고 다니던 우츠로의 광신도였어. 타이라카네, 내가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야. 이후 녀석은 우리의 추적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고 다녔지. 그 중에는 우리 79기생의 살아남은 가족들의 납치 감금에 살인 게임을 열려고 하는 등의 일도 있었어. 그건 우리의 선례가 있었다는 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산노지 씨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몇 년 동안이나 키사라기 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녔다니,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 줄은... 머리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 조개는 아슬아슬하게 붙잡을 뻔한 적도 꽤 있었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턴 그 녀석을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렀지. 그럴 수 있는 거야? 키사라기 기관의 정보력이 후달려서 그랬던 건 아니고? 이번 일에 대한 저희의 실책으로 기관을 신용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카바의 요르코시. 하지만 단언컨대 키사라기 기관의 정보력은 어느 기관보다도 뛰어납니다. 기관의 정보 분석 담당관인 이 제가 자부해요. 그럼 왜? 잠깐 이 사진을 봐주시죠. 타이라카네, 너도. 사진? 메카로 씨가 품속에서 꺼내 저희 눈앞에 보여준 그 사진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 뭐야? 뭐야? 한노지 죽었어. 죽었네. 뭐야, 얘 왜 죽었어? 이건 사진 속의 한 남자가 무참히 난도질 당해 죽어 있었습니다. 산노지, 이건 죽은 노지. 아니. 아니야, 이거 시청자분이 친 거야. 아, 좋은 드립인데. 나중에 받았다.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이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농이 좋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얘네는 실제 모습을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 과연 그럴까요? 얼핏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건 조금 전 킨조에게서 받은 사진이요. 산노지 미카도의 시체지. 지금 뭐라고요? 산노지? 이게 그 산노지라고? 메카루 씨, 그 말은 산노지 씨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잠깐만,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인 게임을 시키던
그 녀석은 뭔데? 저도 킨즈에게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자식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도 숨기고 있었죠. 숨기다니... 메카루씨,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네 말대로 산누지 미카도는 죽었어. 그것도 한참 전에 말이지. 현실에서는 말이야. 현실에서는? 잘 들어. 지금부터는 믿기 힘든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너희와 마주하고 있는 산누지 미카도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니... 그럼 뭔데? 얼터에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침 보고 왔는데. 희망봉학원 학생이 아니라면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카부야씨... 그거... 조금 전 컴퓨터에서 봤던... 산노지 미카도가 뭔가 단서를 남긴 건가? 그렇다면 설명할 수고를 덜었네. 진짜 산노지 미카도는 자기 자신의 얼터에고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얼터에고에게 살해당했지. 얼터에고에게 살해당했다고? 야, 그건 뭔 소리야? 인터레스팅. 예상치 못했는데? 어? 아, 아주 인터레스팅. 저건 예상치 못했는데. 그게 무슨... 타이라카네, 에노시마 준코 얼터에고와 키사라기 야마토 얼터에고를 본 너라면 알겠지만 얼터에고는 프로그램 속의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정교한 인공지능이야. 하지만 나조차도 저렇게 자아가 강한 얼터에고는 본 적이 없어. 하물며 개발자를 살해하는 얼터에고라니 도를 너무 섰지. 잠깐만, 잠깐만, 뭐야 그 얘기. 진짜 산노지는 죽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노지는 인공지능이었다고? 너무 전개가 갑작스러워서 따라갈 수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카부야씨. 킨존 녀석은 한참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를 비롯한 기관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기관이 중간부터 산노지 미카도를 추적하지 못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죠. 실체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얼터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계산 속도는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죠. 학습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얼터에고의 특성상 만들어진 지 꽤 지났다면 그 성능은 걷잡을 수 없이 향상되었을 거예요. 그 말대로야, 타이라 아카네. 우리 정보팀도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 정보를 수집하지. 컴퓨터라는 무대 자체가 얼터에고에게는 자신의 영역, 하위 개념의 네트워크로 아무리 추적해봐야 헛수고였던 거야. 얼터에고라고는 하지만 목적 자체는 진짜 산노지 미카도와 같아. 본체의 기억을 공유하는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 녀석은 인간 시절과 마찬가지로 우주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 잠깐만, 이상하잖아. 카부야씨. 물론 난 너희만큼 얼터에고인지 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실체가 없는 녀석이 어떻게 인간을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킨즈인가 하는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한 건데? 거기서 협력자의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협력자? 둘 다 알고 있겠지? 하시모토 쇼바이.
그 녀석이 바로 산노지 미카도의 협력자, 산노지 미카도의 분신이자 산노지 미카도를 살해한 범인이야. 하시모토가 산노지를 죽였다고? 분명해. 모노크로우 씨가 하시모토 씨는 산노지 씨에게 고용당한 몸이라고 했었죠. 그 말은 고용주를 살해했다는 건가요? 그 거래에 있어서 만큼은 신념을 갖고 있는 하시모토 씨가? 그건 조금 틀려. 분명 하시모토 쇼바이는 산노지 미카도에게 고용당했지만 하시모토 쇼바이를 고용한 건 인간인 산노지 미카도가 아니라 얼터에고인 산노지 미카도였으니까. 가지가지하네. 야, 뭐 비트코인이라도 줬나? 얼터에고 대단한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한 거야? 야, 얼터에고! 얼터에고가 하시모토 씨를 고용했다고요? 나도 그 녀석의 존재는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어. 얘기를 듣기 전까진 뭐하는 녀석인지도 몰랐지. 하시모토 쇼바이,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뒷세계 브로커. 현실의 육체가 없는 얼터에고 산노지 미카도의 대역 행세를 하며 그 녀석의 계획을 도운 것이 하시모토 쇼바이였던 거지. 그럼 얼터에고가 스스로 하시모토 씨를 고용해 자신을 만들어준 산노지 씨를 죽이도록 의뢰했다니. 잠깐만. 그치만 하시모토는 우리와 같은 처지로 살인 게임에 참여한 피해자였는데. 그건 계약 내용의 일부였다고 해요. 단순한 인원수 채우기였는지 원활한 계획의 진행을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녀석은 살인 게임에서 죽지 않게 되어 있었고 잃어버린 기억도 나중에는 되찾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하지만 동료인 보이드 멤버조차 가차없이 배신한 산노지 씨가 하시모토 씨의 생존만큼은 보장했다는 건. 그 녀석에겐 살아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남아있었거든. 계획의 막바지에 기억을 되찾고 관리자 코드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로그아웃한 뒤 계획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외부에서의 회방을 방어하는 일이었지. 그럼 그때 갑자기 하시모토 씨가 사라졌던 게 넘기도록 하자. 그게 현실 세계로 나간 거였다고요? 잠깐만요. 하시모토 씨가 가상 세계에서 로그아웃하고 외부에서의 회방을 방해하는 거였다면 하시모토 씨가 사라진 뒤 왜 저희들은 가상 세계가 한 번 리셋되어 강제 종료되었고 너희는 일시적으로 강제 로그아웃이 되었지. 그게 하시모토 쇼바이가 한 짓이야. 해방을 방해하려고 현실 세계로 나간 녀석이 오히려 가상 세계를 강제 종료시켰다고? 그게 바로 퀸즈 추르기의 개입이었던 겁니다. 즉, 하시모토 쇼바이는 이중 스파이였던 거죠. 이중 스파이? 그래, 하시모토 쇼바이는 퀸즈 추르기에게도 고용당한 상태였던 거야. 뭐야 그럼 킨즈라는 사람이랑 산내지 두 명에게 동시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정확히는 킨조츠르기가 산노지가 제시한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불러 회유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당신이 조금 전에 그랬죠? 킨조 녀석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하시모토 쇼바이가 키사라기 기관측이 이중 스파이였기 때문이에요. 그 녀석이 킨조에게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그 때문에 절 포함한 기관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고 뒤에서 활동한 거겠죠. 메카루씨, 조금 전에 그랬죠. 메카루씨도 킨조씨에게 들어서 방금한 내용이었다고. 그럼 그 얘기... 오토리씨도 몰랐던 건가요? 내가 킨조 치르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야. 오토리와 나는 미끼였어. 하시모토 쇼바의 이중 스파이건을 산노지 미카도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오토리는 킨조 때문에 죽은 거야. 킨조가 죽인 거라고. 메카루 씨는 원통하다는 듯이 아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들은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면 하시모토 씨가 이중 스파이가 아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정보였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메카루 씨와 오토리 씨를 버림패로 이용했다. 둘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겪은 살인게임에서 살인게임에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다른 방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을 낳아버린 이 결과가 정말로 최선의 방책이었을까요? 내가 킨즈로부터 들은 건 이게 전부야. 그 자리에서 그 녀석을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어.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야? 솔직히 얘기를 들을수록 상상 이상으로 스케일이 커져서 의욕만 사라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당신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빚진 건 확실히 갚아야 하는 성격이라. 빚? 이걸로 빌린 건 다 갚은 거야. 타이라칸. 메카루 씨, 설마 그때... 착각하지 마. 난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아. 부탁한 적도 없고. 와, 그때... 말했지? 사적인 감정은 없는 거라고. 지금의 우리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그래도 가상세계는 망령이든 어쨌든 내가 타이라 아카네고 내 눈앞에 나타난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기분이 안 풀려. 단지 그뿐이야. 와. 그리고 킨조 녀석이 하시모토 쇼바이와 뒤에서 몰래 짜고 치고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들 결국 그 방법으로도 산노지 미카도를 없애는 건 불가능했어. 결과적으로 산노지 미카도는 다시 살아났지. 여기서 사적인 감정만 앞세워서 널 배제해봤자 산노지 미카도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잖아? 난 킨조와는 다르게 생각해. 다이라카네? 네 말대로 지금은 함께 싸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카바야시. 전력은 많을수록 좋죠. 결코 당신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함께 싸우자는 거지? 물론 거기엔 나도 동의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당신 동료가 과연 그러는 걸 허락해줄까? 그래서 이렇게 단독 행동 중인 거잖아요. 산노지 미카도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가상세계로 부른 건지 몰라도 킨조의 계획이 이미 실패한 이상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아요.
그렇게 됐으니 내 쪽에서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겠어. 킨조에게서 전해들은 말은 전부 전했지만 그 외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질문해줘.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의 연속.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메카루 씨가 이렇게까지 호의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메카루 씨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들어두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산노지 미카도 얼터에고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쇼바이의 정보를 갱신했고요. 뭔 놈의 조사가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그래도 얼터에고는 충격이었는데. 메카루 씨라고 했지? 네, 뭐죠? 카베 씨. 궁금한 건 많지만 일단 이것부터 묻고 싶어. 소라한테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들은 이후부터 줄곧 궁금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당신? 분명히 산나지에 불에 타서 잿가루가 되었을 텐데. 가상세계에서의 죽음은 현실에서의 죽음이라고 모노크로가 못 박았어. 우리도 이제 그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도 당신은 어떻게... 신세계 프로그램은 뇌신경과 직접 링크하는 획기적이면서도 위험한 물건. 말씀하신 대로 가상세계에서 사망할 시 현실에서의 사망도 확정적이죠. 다만 전 그때 죽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신세계 프로그램에는 강제 셧다운이라는 기능이 있어. 프로그램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프로그램을 초기화하고 강제 종료시키는 거지.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의가 필요해. 게다가 비정상적인 종료를 뒤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고. 그건 우리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겪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건 외부로부터의 강제 셧다운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내부로부터의 강제 셧다운이죠. 이미 산노지 미카도가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방법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 강제 셧다운의 코드를 조금 개량해서 만든 보험 같은 것이 있었거든. 보험이요? 신세계 프로그램은 본래 관리자가 허락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어. 나랑 오토리의 액세스는 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뚫기 위해 모종의 방법을 좀 썼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부산물 같은 건데 쉽게 말해 긴급 탈출 코드 같은 거야. 긴급 탈출 코드? 위급한 상황에 발동해서 가상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 같은 거죠. 몸에 불이 붙기 직전 전 그걸 사용해서 현실 세계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 후 남은 것은 내용물이 사라진 채 아바타. 여러분이 본 제더미 시체는 빈 껍데기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메카루 씨는 살아있었던 거군요. 잠깐만.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들을 먼저 구해줬어야지. 키사라기 기관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가상세계인 걸 알고 있었다면 우리부터 내보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쉽게 했지만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보험이었어요. 급조한 코드라 엉성하기도 하고 애초에 그 코드는 일회용입니다. 사용법도 까다로워서 저밖에 쓰지 못했을 거고요. 저는 탈출이 가능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랑 오토리는 킨즈로부터 아무런 사전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어요. 산노지 미카도가 얼터에거였다는 것도 몰랐고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예상 밖이었고요. 덧붙여 차세대 희망의 상징들이 납치당한 사실도 전혀 몰랐던 데다 심지어 아바타조차 다들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맙네. 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있어요.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근데 우리야 그렇다 쳐도 오토리 씨는?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이 들어왔잖아. 제 원래 생각은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긴급 탈출을 하게 될 경우 일단 저 혼자 먼저 현실 세계로 돌아간 뒤 바로 오토리를 꺼내줄 예정이었죠.
가상세계 내부라면 몰라도 바깥에서는 전원을 내리던가 하는 식으로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맞아. 맞아. 물론 한 번 우리의 침입을 허용한 산우지 미카도가 바로 보안을 강화했던 탓도 있어. 얼타 해보니까 그 정도는 손쉽게 가능했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야. 더 큰 문제? 카바야시가 아까 그랬죠? 왜 이렇게 구조가 늦었냐고. 늦었던 게 아니에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달랐던 것 뿐이죠. 아, 진짜? 시간의 흐름? 뭐야, 그게? 오늘은 말이죠. 저랑 오토리가 처음 가상세계에 접속한 때로부터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럴 리가. 저희는 분명 살인 게임 중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이. 시간지요. 쌍둥이 역설이라고 알아?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다면 우라시마 효과라고 생각해도 돼. 우라시마 타로 이야기 알지? 우리가 있던 가상세계 안에서의 체감시간이 현실보다 빨랐다는 거야? 그래요. 저로선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현실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가상세계에선 이미 수일이나 흐른 뒤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그래봤자 변명이에요. 시간 차이가 없었다고 해도 얼터에고인 산우지 미카도의 보안을 뚫을 순 없었을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처음부터 산우지 미카도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아니, 이조차도 변명인가? 나 정도 된 사람이 한심하게... 메카우씨... 킨조 치르기였나? 그 기관장이라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당신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다는 거네? 왜죠? 왜 킨조씨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하시모토 씨와의 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곤 해도 메카루 씨와 오토이 씨는 생사를 함께한 동료잖아요. 킨조 씨는 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녀석이야, 킨조 치루기는. 너도 알고 있잖아. 원래부터 그랬지만 우츠로와 만난 이후 녀석은 너무나도 뒤틀리고 말았어. 거기에 기관의 세력이 커지고 절망일이나 아버지 일 등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심해졌지. 오토리는 끝까지 킨조를 따르려 했던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당하고 다니 난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내 나름대로 단독 행동 중인 거고.